반갑습니다. 저는 알빈입니다. 제가 시니어 디렉터로 RA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ICHM8 그리고 ECTD의 미래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될 텐데요. 우선 디스클레이머입니다. ICH 웹사이트에서 가져와서 작성된 자료이고요. 배포용은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6개의 소주제가 있습니다. ECTD의 진화, 현재 버전, ECTD의 미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 이행 상황, 전략적 이행, 그리고 한국에 적용되는 디스커션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CTD의 진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3.2 현재 버전은 M2 워킹 그룹에서 준비했죠. CTD issued guideline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ICH M4EWG에서 발행을 한 것이고요. 현재 포맷을 어떻게 바꿀 것이고 또 어떠한 내용들을 개선할 것인가를 담당하기 위해서 2010년에 M8EWG가 구축이 되었고요. ECTD 버전 4.0이 나왔습니다. M8는 ECTD 버전 4.0의 그 논의를 통해서 HL7 프로세스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 의약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위를 포함하는 ICH requirement를 다루고 있고요. 또 최근에 미팅을 통해서 그 이행할 수 있는 그 서브미션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은 하나의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글로벌 기준을 만들자 하는 것이죠. 전자 메시지의 표준화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승인하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기준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 조화의 그 ICH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현재 5단계에 걸친 임플리멘테이션 계획이 있고 지금은 ICH 조화된 가이드라인의 채택 스텝 4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이 버전 4.0을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사벨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ECTD의 기본적인 내용, 현재 3.2.2 버전을 집중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알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사벨입니다. MSD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서 ECTD의 현재 버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ICH ECTD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M1 country specific이고요. M2, M5가 있습니다. 이 electronic submission이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적용이 됩니다. PDF 파일 하나를 올리는 것도 또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NIS, Non-ECTD Electronic Submission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XML과 Life Cycle Element, ECTD가 발전하면서 ECTD가 나타나게 되었죠. Electronic Common Technical Document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ECTD를 보시면 XML은 정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내비게이션 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효율적으로 도시에를 회사에서 이제 평가 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해줍니다. 평가 기관에서는 PDF, 아도비 리더, 또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있으면 XML 뷰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평가자와 제출하는 회사가 문서를 다룰 수 있도록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전자 포맷의 차이입니다. Volumized Paper는 PDF 파일,
지원이 되고요. 내비게이션 기능은 없습니다. 출력을 해야 볼 수 있고요. 니스는 PDF를 활용하고요. 목차도 있습니다. RB는 스크린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ECTD는 XML과 내비게이션 그리고 테크니컬 엘리먼트 디스플레이를 다 지원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포맷의 차이를 보셨고요. ECTD 현 버전의 기본 요소들을 보고 계십니다. 총 6가지입니다. 차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렉토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CTD의 디렉토리 스트럭처, 그 다음에 리프 다큐먼트, XML 백본, 메타데이터, MDS 체크섬, 그리고 스타일 시트의 순서로 자세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CTD에서 사용하는 디렉토리 스트럭처입니다. 모듈 225가 조화가 된 포맷이 되겠습니다. 링크는 나중에 저희가 공유하겠습니다. MACECTD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예상하는 포맷입니다. ECTD 사용할 때 e-identifier가 있습니다. MFDS에서 product 품목별로 발행을 하고요. product unique 하고요. 이것이 그 각 품목 그리고 각 제조사별 유니크한 번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련 번호가 있고요. 첫 번째 제출은 0000이 됩니다. 그 폴더 하에 모듈 1에서 5까지가 있고요. 유틸리티 폴더 그리고 MD5 checksum이 있습니다. 각각 ECTD 도스에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버전 3.2.2는 ICHCTD 스트럭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스크린샷을 보시면 적응증이 여러 개인 품목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273의 아웃라인에 적시가 되어야 됩니다. 모듈 5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적응증별로 유니크 폴더가 있어야 되고요. 왼쪽을 보시면 모듈 3입니다. 원료 의약품 그리고 완제 의약품 이렇게 폴더의 형태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모듈 3에서 5 말씀을 드렸고요. 모듈 1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별로 다르고요. 이제 리전이나 국가별로 다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정의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리전을 DTD에 입각해서 만들게 되고요. ECTD의 두 번째 요소는 리프 엘리먼트입니다. ECTD 제출은 PDF 파일을 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CTD 제출은 주로 PDF 파일로 구성이 되는데 다른 파일 포맷 XPT 파일이나 덕스 문서도 스크린샷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함이 됩니다. 모듈 1은 식약처에서 업계와 제조사를 위해서 이제 정의를 해줘야 되고요. 원칙을 보면 숫자와 그 글자만 사용할 수 있고요. 특수 문자 안 됩니다. 그리고 대문자는 안 되고 소문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을 통해서 모듈 1에서는 한국에 이제 적용되는 그런 기준들을 오서와 퍼블리셔가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ECTD 도시에를 보고 계십니다. E-identifier, 그 다음에 sequence number, individual module, utility folder의 순서로 보이고 있습니다. ECTD의 상단 세 번째 요소는 XML 백본입니다. 3.2.2 버전은 두 개의 XML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regional XML이고요. 두 번째는 index XML입니다. 전체 XML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XML은 두 개의 목표가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를 전체 서브미션에 대해서 제공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을 돕는 것입니다.
XML은 다른 컬러로 나타납니다. 블랙은 ICHECTD 스트럭처, 파란색은 individual leaf title, red는 life cycle 속성, 그리고 green은 메타데이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utility 폴더 XML MD5는 ACT 쪽, EAC 쪽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모듈 1 보시면 regional XML 한국어 ECTD 도시에는 KR-regional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다른 국가의 ECTD 도시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regional XML은 backbone M1을 나타나게 되고요. individual module 1 document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module 1 11b 그 다음에 하단을 보시면 이 호주의 M1 regional information envelope information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정의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메타데이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데이터는 제공되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입니다. ICHCTD 모듈 3.2에 들어간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모듈 1의 메타데이터는 regional DTD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는 모든 ECTD 제출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ECTD 서비션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집니다. 다섯 번째 요소는 스타일 시트입니다. 컨텐츠를 ECTD 제출 시에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스크린샷은 메타데이터의 컬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파랑, 그린, 빨강 등이 나와 있습니다. ECTD 가이던스에서 이제 이런 서로 다른 컬러에 대한 내용을 정의해 주게 됩니다. 마지막 ECTD의 요소는 MD5 checksum입니다. 파일에 변경이 없었다. ECTD 도시에의 내용 변경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ECTD 서비션 파일의 무결성을 보장해 주게 되고요. 뭔가 변경을 하게 되면은 알파뉴메릭 캐릭터가 바뀌게 되고 파일이 동일한 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변경된 것들까지 다 이제 해당 에이전시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ECTD의 또 다른 개념 버전 3.2.2 그리고 관련된 장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을 가진 컨셉은 생애 주기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품목이 시장에 등록되고 이제 시장에서 철수될 때까지 전체 생애 주기에 걸친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문서 레벨 그리고 두 번째 제출 레벨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문서 레벨의 경우에는 문서 간의 관계를 규정해 주고요. 전체 생애 주기에 있어서 한 번만 제출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문서의 생애 주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신규, 대체, 삭제, 그리고 추가입니다. 신규는 첫 번째로 제출이 되는 것으로서 기존의 다른 파일과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이고 대체는 이전 버전을 대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버전을 에이전시에 제출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삭제는 이 파일을 어플리케이션에서 삭제하고자 할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어펜드 추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PDF 파일과 관련된 PDF를 추가할 때입니다. New, Replace, Delete 이 세 가지가 많이 사용되고요. Appen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주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quence 0000 노란색으로 제출이 되었고요. 0001은 이제 진한 노란색이죠. 그러니까 오렌지색이 노란색을 대체했고요. 0002는 파란색, 오렌지를 대체하고
네 번째, 0003은 진한 파란색, 민트색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버전 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렌지를 대체한 민트, 그리고 민트를 대체한 이제 파란색, 그리고 새롭게 제출된 그 파일,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개념은 서브미션 레벨이 되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 그 시퀀스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자가 좀 더 편리하게 이 문서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스크린샷을 보시면 한두 개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퀀스, 새로운 케미컬 엔티티, 그러니까 최초 그 제출 시퀀스가 되겠죠. 그리고 에이전시에서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 시퀀스 2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넣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시퀀스 1과 관련성을 볼 수 있고요. 서플리멘터리 정보를 그 이제 답지, 대응지 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ECTD의 뷰잉과 관련해서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의 관점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퀀스 뷰입니다. 그 제출된 것만 보는 거. 두 번째는 큐뮬러티브라고 해서 모든 제출된 문서를 다 보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커런트 뷰라고 해서 가장 최근에 디스플레이가 된 정보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에이전시에 ECTD를 제출하게 되면 여기서 뒤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변경을 하게 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스페시피케이션들을 ECTD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ECTD를 제출하기 전에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다음 버전이 4.0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4.0에서도 마친 것이 일단 이것을 서비스를 하기 전에 일단 밸리데이션을 자해를 해야 하고요. 일반적으로 밸리데이션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들이 있고 여기에서 결과 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에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워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능한 수준에서는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는 워닝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조금 없애야 하고요. 그리고 FII로 제공이 정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반적인 ECTD의 장점을 보여주는 건데요. ECTD로 에이전시에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 배경을 보면은 생애 주기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문서의 생산성을 도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평가를 할 때 심사를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빠르게 승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장점들도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4.0 버전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빈드 아로라님께서 이제부터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현재 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중요한 것이 이 현재 버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새로운 버전에 대해서도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이 새로운 버전에서는 더 복잡한 부분도 있고 새로운 것들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그만큼 좋은 점들도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새로운 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발표에서는 동일하게 이 3.2 버전을 설명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4.0을 말씀을 드려서 조금 더 잘 비교를 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까 6가지가 3.2.2 버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0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일 앤 폴더라고 하는 것이 일단 하나 있고요.
files and folder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CV라고 해서 controlled vocabulary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메타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XML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요한 ECTD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도 XML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 공통의 어떤 정보 교환의 메시지를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context of use라고 하는 컨셉이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메타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할 것이고 이 TOC 헤딩 그리고 레퍼런스 다큐먼트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리전 스페시픽 리콰이어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저널 그리고 모듈 1의 이 이행 가이드에 있어서 어떤 내용들이 여기서 정의가 되고 있는지가 담기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트랜지션 매핑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현재 버전에서 새 버전으로 이전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매핑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개념이 이 4.0 버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무엇이고 왜 지금 도입이 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장점인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브미션 유닛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그 나무 구조처럼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밑에는 이제 서브미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규제 기관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여기 하에 이 서브미션 유닛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복수의 서브미션이나 복수의 서브미션 유닛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하에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서브미션 유닛에서는 서브미션이나 또는 신청과 관련된 정보들을 담게 됩니다. 이렇게 서브미션 하에 서브미션 유닛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이 안에는 서브미션 유닛 안에는 서브미션과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정보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청자와 신청인과 그리고 규제 당국 사이에 모두 다 이 정보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쌍방향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ICH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케이스에 있어서는 쌍방향 소통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미래에는 이것이 채택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ICH의 이런 가이드라인을 채택을 함에 있어서 지금 새롭게 도입되는 개념처럼 쌍방향적인 소통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규제기관에 이 도시에를 제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규제당국에서는 이메일이라든가 전화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소통을 하게 되고 공통의 플랫폼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데요. 앞으로는 ECTD와 관련된 4.0 버전에서는 일종의 그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이 될 예정입니다. 장점이 당연히 많겠죠. 왜냐하면 모든 이런 상호작용들이 신청인과 그리고 규제기관에 있어서 공통의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개념인데요. 컨텍스트 오브 유즈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발전된 생애주기 관리도 도입이 되게 됩니다. 이 context of use, COU라고 하는 것은 TOC 헤딩이나 섹션 안에 이 문서를 위치를 시키는 것인데요. 이때 문서의 사용이나 문서의 생애 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는 그런 정보들이 같이 공유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현재 버전과 좀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아까 이자벨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생애 주기와 관련해서는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신규, 대체, 삭제, 추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새로운 버전에서는 세 가지로 이제 좀 더 심플하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 개 속성인데. 하나는 액티브라고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되는데 하는 것은 현재 가장 액티브한 버전이 무엇이냐를 알려주게 됩니다. 리플레이스, 대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컨텍스트 안에서 하나의 문서를 다른 문서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버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새로운 점은 하나를 여러 개의 문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 개의 문서를 한 개의 문서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sequence 1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 2, 3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고요. sequence 2에는 4번 다큐먼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번 다큐먼트에서는 그 내용이 이전에 있었던 1, 2, 3에 있는 모든 다큐멘트의 내용을 모두 다 대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것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문서 하나당 다른 문서 하나로 대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다큐멘트 4번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세 가지의 5번, 6번, 7번 문서가 또 존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동일한 컨텍스트 그룹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 다큐멘트 4를 다큐멘트 5, 6, 7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사실 이 문서의 작성과 관련된 상황에서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대체를 하는 것이 한 건이 아니라 세 건으로 또는 세 건을 한 건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심사를 하는데 좀 더 용이성을 제공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파일을 대체를 할 때 한 개의 컨텍스트 그룹에서 다른 컨텍스트 그룹으로 대체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디파이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디파이어도 컨텍스트 그룹을 달리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컨텍스트 그룹 안에서만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래 삭제라고 했던 거를 유예라고 하는 서스펜드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완벽하게 삭제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청 서류에서 실제 딜리션, 즉 삭제를 한다라기보다는 이 문서가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완전히 삭제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와 전반에 관련해서 이 4.0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은 다큐먼트 리유즈라고 하는 재사용의 개념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일단 문서를 제출을 하고 나면은 이 4.0에서는 옵션이 제공이 됩니다. 이 문서를 동일한 서브미션 유닛 안에서 전부 다 사용을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 차원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퍼니 레지스트레이션 서티피케이트라고 하는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것을 매번 서브미션 할 때마다 데이터를 낼 때마다 이것을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어플리케이션에 포함을 해서 제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서브미션에서는 서브미션 넘버 원에 이 문서가 제출이 되었다라고 리퍼런스를 달아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새로운 버전에서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각각의 문서별로 유니크 아이디가 이 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니크 아이디를 통해서 각각의 문서들이 파악이 되게 될 것이고요. 이 유니크 아이디라고 하는 것이 이 규제 기관의 이 문서 시스템 안에서 이 분류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인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라고 하면 이 문서의 타입이 완벽하게 아직까지 고정이 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여기 스크린샷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퀀스를 이제 제출을 하는데 뭔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Manufacture Process and Control이라고 처음 얘기를 했는데 현재 ECTD에서는 이것을 Manufacturing Process and Control 컨트롤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4.0 이 버전에서는 이런 이 철자가 틀렸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anufacturing Process and Controls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XML에서 기록이 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Unique Identifier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자체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아이디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 버전에서 제공을 하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성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류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4.0 버전에서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문서의 재사용이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룹 서브미션을 하게 될 때는 특히 EU 차원에서는 그룹 서브미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원국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스크린샷에서 확인할 수 있으신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일단 첫 최초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모듈 1, 2, 3 여기에 이제 폴더들이 있고 이것이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일단 서브미션 유닛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번 서브미션을 하게 되면은 동일한 서브미션을 하진 않습니다. 최초의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갔던 것들을 그대로 이 XML을 통해서 유니크 아이디, 즉 각각의 그 다큐먼트에 대한 유니크 아이디를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PDF 파일에서 레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을 굉장히 또 공간과 에너지를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효율을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서브미션 하고 나면 그 관련 있는 것들은 다음번에 다시 재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음으로도 이제 새로운 컨셉들이 몇 가지가 더 있고 또 이에 따른 장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키워드와 키워드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어떤 용어들을 동일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컨트롤드 보케블러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완벽하게 새로운 개념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ICH에서 보면은 분명히 나오고 있는 이제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허용된 이름들 같은 것들만을 사용을 하게끔 이 시퀀스를 서브미션 할 때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리저널 하게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 미국의 NDA라든가 IND라든가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 정의된 그런 용어들만을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4.0 버전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보다 이 관리가 되는 컨트롤드 보케블러리 CV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에서의 새로운 보케블러리를 보게 되면 카테고리 이벤트 다큐멘트 타입 스터디 그룹 오더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구조화된 정보들을 서브미션 유닛 내용에 대해서 컨텐츠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요. 다큐먼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일 태그 밸리드 값을 그 대체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보케블러리로 이것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이것을 언급을 하게 될 때 글로벌하게 조화가 되어서 용어가 사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스터디 그룹도 이런 어떤 이 정리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키워드, 소위 CV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제공이 되는 것이 키워드 데피니션입니다. 뭐 예를 들면 누가 제조사이냐, 이 회사 1, 회사 2 이런 식으로 유저가 그 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CV를 통해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를 보게 되게 되면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CTD와 관련해서 현재 버전들을 보게 되면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아이템 메타데이터를 넣으면서 제 실수가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뭐 오탈자가 났다라든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서는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전부 다 삭제를 하고 새로운 아웃라인을 제출을 하고 이렇게 새로운 문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헤딩에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별도의 아웃라인을 제출을 해야 하고 그리고 모든 다큐멘트를 이쪽으로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버전에 있어서는 이 디스플레이 인포메이션 같은 것들이 과거와는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제조사라든가 이런 이름들을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버전은 조금 더 유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러합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또 다른 새로운 캔셉인데요. 머지드 XML 메시지입니다. 아까 이자벨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덱스 XML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리저널 XML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버전에서는 4.0에서는 한 개의 XML을 허용을 하는데 이 컨텍스트 뷰, 그 다음에 리저널 뭐 모든 것들이 한 개의 XML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조에서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폴더들이 있고요. 시퀀스 넘버도 있고요. XML이 있습니다. 이 XML은 모듈 1에서 5까지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틸 폴더도 필요하지 않고요. 리저널 XML이 별도로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저널 인포메이션 역시 여기에 XML 한 개, 멀지드 XML 안으로 전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ECTD에서 중요한 개념들 말씀드렸고 어떤 것들이 장점인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장점이 있다, 새로운 버전에서 좋은 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현재 버전에서 새로운 버전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트랜지션 메시지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ICH에서는 이 업계에서 이런 전환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용이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버전으로 변화를 하게 되면 베이스라인이 없게 됩니다.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ECTD가 아닌 것을 ECTD로 스위칭을 할 때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제출이 되어 있는 이 모든 이 자료들에 대해서, 미션에 대해서 베이스라인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3.2.2에서 4.0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테크니컬 베이스라인은 물론 있겠지만 물리적인 다큐멘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0 트랜지션 메시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이런 이제 전환을 하게 되고요. 이때 여러 가지 이제 베이스라인들을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4.0과 관련해서는 이제 문서에 대한 그 재사용이 이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3.2.2에서 4.0으로 이런 트랜지션 메시징을 통해서 전환을 하게 되면 재작업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필요 없이 원활하게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스탠다드들, 뭐 파일 폴더 네이밍 컨벤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고요. 패스 네임이라든가 또는 글자의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고요. 체크섬의 개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체크섬이 SHAEOU 알고리즘으로 변동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압축 아카이브도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한국어에서 영어로 또는 이런 식으로 뭔가 M1 다큐멘트의 그 제목 자체는 한국어로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새로운 버전을 적용하면 어떤 모습인지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제 컨셉추얼한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브미션 유닛이 있고요. 카테고리 이벤트가 있습니다.
서브미션과 유사하죠. 그리고 프라이오티 넘버, 컨텍스트 오브 유즈, 다큐멘트 레퍼런스 키워드, 릴레이티드 컨텍스트 오브 유즈, 시퀀스 넘버, 서브미션, 어플리케이션, 다큐멘트 키워드 데피니션 이런 식으로 한 패키지로서 구성이 되게 되고요. 각각에 대해서 정의가 되고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행 상황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4.0 버전이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두 다 이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ICH 회원국가들이라든가 회원기관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여러 지역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나 또는 이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장점들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0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실행이 될 것이고 또 현재 우리의 상황은 어떤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4.0과 관련해서는 이제 ICH 웹사이트를 보시면 각 국가별로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그 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 뭐 예를 들면 2023년부터 8년부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행 계획들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뭐 바로 당장 이행이 되지 않는 그런 지역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버전들이 도입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ICH나 또는 여러 그 회원국들이 새로운 버전을 도입을 함에 있어서 3.2.2를 먼저 도입하고 그 다음에 4.0으로 전환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바로 4.0으로 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 이행 계획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FDA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자발적이기는 하지만 2023년부터 새로운 버전으로 제조사들이 ECTD를 제출할 것이다. 이것이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2026년부터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자발적인 적용은 2022년이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이 4.0 버전을 이용을 해서 제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지금 일본의 상황입니다. 호주 뭐 다른 지역들의 그 이행 계획들도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물론 변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한번 이런 이행 계획에 대해서 다른 지역들의 이행 계획을 한번 알고 계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컨셉과 관련해서 전략적인 이행과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ECTD를 실행을 할 때, 이행을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지 참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이행을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일단 두 단계 정도 먼저 앞서서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기술적인 부분 다 이해해야 되고요. 우리가 소싱을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하고요. ECTD를 우리 조직에서 실천하겠다, 이행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이행과 관련된 스탠다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또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제품, 신규 제품에 대해서 모두 다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고민해야 하고 베이스라인 시퀀스도 필요한 시에 요청될 때는 제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재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최대화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같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버전의 ECTD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뭔가를 수정하는 것이 현재 버전에서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에 뭔가를 변경을 하는 거 ECTD 시퀀스에 대해서 변경을 가하게 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퍼블리싱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ECTD 시퀀스를 단시간 안에 수정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행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기술이나 툴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퍼블리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툴이라든가 하이퍼링크를 또는 북마크나 이런 것들을 넣는 어떤 도구들, 그리고 뷰어 같은 것도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규제 당국 입장에서도 필요하고, 또 제조사 입장에서는 제약사 입장에서도 어떤 이 컴플라이어 같은 것들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퀀스들을 같이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좀 플러그인 타입의 어떤 기술들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베이스라인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것들도 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도구들이 무엇이 있는지 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GSP라고 해서 우수 제출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하이퍼링크나 북마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더 이 붙일 수 있을지, 그리고 스캔된 다큐멘트 같은 것들은 사용하면 안 된다든지, 패스워드는 사용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수 제출 기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한번 반영을 할 수 있게끔 감안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이 현재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의 이해를 또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 MFDS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또는 MFDS의 그 MFDS의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업계 의견을 청취를 하면서 이것을 새로운 포맷을 만들고 시범 운영을 하고 이것을 확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참여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런 그 포맷들을 같이 다듬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ECTD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기 단계, 그리고 이것을 4.0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그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준비가 있어야 될 것이고, 탄탄한 협력이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용이하게 이행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그 외에도 제 경험을 통해서 이 여러 그 기관들과 교류를 하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본 것들은 사이트 레지스트레이션 다큐멘트입니다. NDA마다 지금 요구가 되고 있는데 좀 복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의 그 어떤 활동으로서 제품 레지스트레이션과 별도로 분리를 하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듈 1에 있어서도 폴더나 파일 스트럭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하고 주의 깊게 정의가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섹션에 조금 더 명확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프로덕트 인포메이션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잘 다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승인이 된 라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승인된 라벨과 관련된 새로운 섹션이 도입이 되기도 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 정의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더불어서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또는 제공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될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식약처 스탠다드라든가 밸리데이션 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겠고요. 데이터셋과 관련해서는 데이터셋을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와 관련된 스페시피케이션들이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멀티랭귀지 문서, 다국
다국어 문서에 대해서도 ECTD 세팅과 관련해서 한국어 영어를 동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변화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CTD를 한국에서 실행을 할 때, 이행할 때 여러 가지의 한국 특정적인 내용들을 좀 같이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저희가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주셔도 좋습니다.